주말 아침. 차연아, 차라리 그냥 둬. 밥을 준비하는 엄마의 손길이 분주한데요. 아이디어 하는 거야. 고만고만한 아이들로 북적대는 집안. 민열아. 야. 11살 채은이 밑으로 한두 살 터울인 남동생들. 때문에 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섯 아이들이 먹는 양도 만만치 않은데요. 소풍이나 가족 나들이라도 있는 날이면 김밥을 마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시락 싸는 게 30줄이고요. 이러고 저러고 먹는 게 20줄. 그 정도 돼요. 이럴 때면 엄마를 돕는 것은 당연히 채은이. 동생들은 벌써부터 유부초밥을 하나둘씩 먹기 시작하는데요. 도시락을 싸기도 전에 동생들이 다 먹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네가 한 게 맛있으니까 그러지. 누나가 한 게 맛있어? 처음 치고 잘했다고. 동생들이 좋아하잖아. 모처럼 가족 나들이를 가는 날. 아무래도 채은이표 유부초밥은 아침밥으로 다 사라질 것 같네요. 시끌벅적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도시락 준비 끝. 으쓱으쓱 나는야 좋아질 거야. 마징이 토마토 토마토. 벌써부터 신난 아이들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집 인근 문화예술체험장.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 마냥 넓은 벌판을 마음껏 돌아다닙니다. 얘는 수컷. 아! 닭이 어떤 닭이 제일 예쁜가 봐봐. 아이들의 북적거림에 동물들도 덩달아 깨어나고 마치 채은이네 가족을 반기는 듯합니다. 6시나 되는 아이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아빠, 엄마는 행복합니다. 아빠 노래 부르다 몇 명 몇 차이 돼? 자, 시작!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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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 세 명! 세 명! 채은이 달라! 채은이 달라! 형뿐인 아빠와 혼자 자랐던 엄마는 큰딸 채은이가 동생들 속에서 외롭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고 나니 배고파질 시간입니다. 저요. 엄마. 하나씩 들고 먹을 사람은 얘기해. 지난이 엄마 줄게. 역시 김밥은 통째로 먹어야 제맛. 모두가 엄마표 김밥에 푹 빠졌는데요. 김밥 고구마. 먹을 때만큼은 순한 양이 따로 없습니다. 미니 장성 만들기 체험을 하는 공간. 여자 대 남자, 모녀팀, 부자팀이 되어 공동작품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만큼 다섯 사내 아이들이 뒤치닥거리는 아빠의 몸. 모처럼 채은이도 온전히 엄마를 차지합니다. 지금 엄마랑 채은이랑 둘이 있다. 너도 좀 가. 어? 여자들끼리 좀 데이트 좀 하게. 그럼 장생 갖고 가. 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진한이가 있었네, 채은아. 진한이는 뭐 어쩔 수 없지, 그치? 네. 와, 그러고 보니까 엄마 이런 거 처음 해보는 것 같다, 채은아. 엄마는 끊으시고. 드디어 완성된 모녀의 합작품. 장승을 세웠으니 소원을 빌 차례입니다. 6남매 맞이 채은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떨어질까 봐. 우리 가족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하고 또 엄마. 모두 행복한 웃음이 오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역시 마지는 마지.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릅니다.